돌아왔습니다. 캡콤컵 9 오늘의 마지막 경기 UIU와 네. 굿 에이스 쿼드. 아, 네. 방금 전 세트. 네. 아 정말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세트였고 이게 그만큼 네. 이제 어웨이 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되게 저격으로 나갈 수 있고 없고의 네. 차이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시사하는 바였고요. 네. 일본 팀이 맞춰 잡았죠. 네. 아, 아 4,000번 상금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네. 네. 8만 불, 4만 불, 3만 불. 예. 네. 이미 모즈는 3위 확정이 돼서 3만 불의 상금을 획득했고요. 맞습니다. 이제 8만 불을 가리는. 네. 네. 8만 불과 4만 불. 네. 아 이거는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두 팀. 일본 팀이 좀 더 수세에 몰려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아무래도 UIU가 1위팀으로 빠졌네요. 네. 그렇죠. 카와노가 3번에 오는 건 너무 당연한 전략이었고 네. 이거를 이제 NA 선수가 3번으로 가고 아 가치쿤 선수 경기를 아무래도 네. DCQ 선수가 하겠죠. 네. DCQ 선수가 하고 네. NA 선수가 맞대응을 해주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러니까 카와노의 3번은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앞선 경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DCQ를 너무 쉽게 잡아냈기 때문에 비교죠. 자, 첫 번째 경기 시안 선수와 도구라 네. 선수의 경기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먼저 포인트를 가져가는 팀이 우승에 좀 더 가까워지긴 할 텐데요. 이게 3번 카노가 있기 때문에 앞서 두 경기를 네.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은 방심할 수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경기를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번에 져도 된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안 선수가 도구라를 확실히 좀 잡아준다면 네. UIU 입장에서는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시안 선수가 조금 체력을 비축한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살짝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몰래 이제 숙면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 오일킹 선수 지금 대기하고 있고 네. 뒤에서 세 명의 선수 아 진지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 팀도 지금은 심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홈 상황일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공략하는 상황이었다면은 네. 어웨이 쪽으로 와서 이제는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게라는 빠졌고 네. 도구라 선수가 지금 쌍따봉으로 나눈 준비가 됐다라는 의사 표시를 좀 했고요. 네. 도구라 선수 첫 번째 네. 경기 중요합니다. 아 지금 본인도 알고 있어요. 네. 무게 그 이 경기의 무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안 선수가 또 시안 선수가 US 파이널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습량을 가졌다고 해요. 네. NA 선수 말로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도그라 선수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스와 장군 네. 사실 세스가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점이 있고요. 장군이 공대공으로 헤러텍을 잘 쓰면은 그쵸. 사실 저공검 같은 게 끊기면서 큰 데미지를 허용할 수 있는 세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공검이 뜨면서 헤러텍을 만든다. 그 어떻게 보면은 반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안 선수 정도 되면은 아 박수 치면서 팀을 좀 약간 응원하는 NA 선수의 모습 좀 보여줬고요. 네, 응원해야죠. 네. 지금 1승이 소중합니다. 아 네. 매치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안자 강바를 잘못 사용하다가. 도구라 선수의 서강폰에 걸리게 되면은 네. 역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 세스 자체가 가진 체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두세 번만 이제 공격을 허용해도 구석에 갈 네. 거고 거기서부터 심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안자강발 잘 써줘야 됩니다. 사실 안자강발 안 쓰는 게 나은 네. 것 같아요. 트랩 안 걸려주고요. 도구라 기다리는 시안 안자강발 오! 쇼 미 에브리띵 이거는 네. 강성 같은 기본기를 예측해서 그렇죠. 이제 V스킬로 대응을 해주는 건데 일단 거기서 안 가도 돼요. 네? 시안 입장에서는 안 가도 돼요. 서로 이제 가드 데미지 싸움을 하게 되면은 세스가 좀 더 괜찮은 부분도 그렇죠. 있습니다. 아 역시 검 때문에 대포력 못 치고요. 헤러텍을 맞으면 또 하지만 디프레스 네.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네. 뒤로 걸었어야 돼요. 맞습니다. 안 맞아요? 아 방금 대공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양양양. 네. 시프트 같은 거를 해도 사실은 거리가 멀어져서 점프 공격 그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득이죠?
도구라 선수가 안전하게 하려다 보니까 네. 지금 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응이 안 되거든요. 저 하단? 어? 어, 요 다음에 이제 그쵸? 자, 시안 선수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아, 오! 야! 아, 저거 왜? 아, 저게 저렇게 되네요. 맞았기 때문에 네. 아, 잠깐만요. 아직 점프가 통한다면 아, 백대시 서중발 내밀면서 도구라가 먼저 라운드 가져갑니다. EX 헤드프레스로 네. 완벽하게 대응을 해준 도구라 선수였고요. 하필 트리거 상황이 네. 헤드프레스 맞는 건 좋았는데 그 다음에 트리거가 맞아야 되지 않나 싶었지만 맞지 않는데 X 가야겠죠? 네. 거리 벌려주는 시안. 네. 아. 어, 딜레이키 확정 상황이었던 거 같죠? 예. 거리가 저기 애매모호하게 잘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안 잡은가요? 자, 일단 시아 선수 기회지 많이 가지고 네. 있는데요. 활용을 아, 쓸 거면 빨리 쓰는 게 나아요. 네. 빨리 쓰고 두 번째를 보는 것도 어, 그래도 네. 싸게 자리 잘 바꿨고요. 네. 대쉬 아, 오? 오, 그래도 여기 운이 따라주는 네. 시아 아, 지금 뭔가 제 잘 안 맞죠? 네, 방금 점프는 좀 아쉬운 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커서 구석? 아깝다. 아, 여기다 승용 안 하고요. 네. 약발 깔고 오! 루스턴까지 가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이거 못 움직입니다. 야. 그렇죠. 마무리. 시안 선수 진짜 스마트한 네. 플레이. 야, 펀 매드크레이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뭐고요. 화면 밖에서 폭발을 네. 하는데 네. 어떻게 짐작을 합니까? 정력 제대로 걸어줬고요. 아, 내 점프의 빈도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아, EX 게이지 써주면서 도구를 압박 계속합니다. 자켓 잘 풀어주고 이거 한 번 더 대비해야 네. 돼요, 시안 선수. 아, 그렇죠. 헤로텍 맞을만 했어요. 네. 너무 많이 뛰었어요. 아, 이거는 네. 좀 위험하고요. 이제는 여기서 키는 게 낫죠. 네, 키고 네. 기다렸다가 아, 이거 강발 되고 마무리입니다. 아, 여기서 어, 크러쉬 카운터가 나면서 시안 선수가 세트를 뺏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EX 헤드프레스 활용이 정말 좋네요, 도구라 네. 선수. 아무래도 장풍 무적이 붙어 있어서 네. 이제 시안 선수의 저런 트리거를 흘리면서 피하거나 때려주는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시안 선수의 선택은 뭐 캐릭터를 바꾸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없죠. 네, 네 사실 없죠. 뭐 이부키 정말 옛날 시안이라면 네 팡 있거든요. 아니 그거는 좀 위험한 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안의 팡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어 많을까 싶을 정도로 옛날이어서 2016년에 네.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그 선택은 아니었던 걸로. 요거까지 알고 계셨다면은 굉장히 오래 보신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 중요합니다. 시안 선수 물론 어웨이 팀인 일본 팀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경기라고 보여주긴 합니다. 그렇죠. 예. 아, 안자강발 거리를 안 주니까. 오, 아, 요것도 좀 때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자강발 합치는 네. 거리에서 계속해서 오 카운터 이거 잘못 봤죠? 쇼미 뮤팅 대시하면 플러스 2. 자, 안 잡고 하단. 아, 잘 막아요. 사실 포즈로 구분하기 힘든 네. 기본기인데. 오, 위험했죠. 그러니까 저 안 맞는 안자강발은 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강폰이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에는 리프레스. 좋아요. 맞췄으면 네. 리득이라 잡기까지 선택해 볼 수 있죠. 트리거 빨리 써주는 게 좋죠. 네. 이러면 타이밍이 약간 늦었고요. 리버설이랑 쉬프트가 있는 상황에서의 시야는 오프닝 하고 싶지 않을 텐데. 네. 아무래도 거리가 있으면 보고 쉬프트로 대응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오, 어? 좋죠. 맞어요. 키나요? 안 키고? 자, 셋업. 지금 잡기가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리버설 맞았고 데리고 와야죠. 그쵸? 아, 아! 타깃이 안 나왔어요. 타깃이 안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자, 헤르텍 같이 맞고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요것도 그렇죠. 마무리. 여기서 네. 고공검까지 중펀검까지 사용해주면서 점프 중선에서 거미 캔슬이 되는데 점프볼을 네. 보통 선택은 안 하죠. 그렇죠. 예. 자, 비스킬 리프레스. 계속해서 서로의 네. 기본기 거리를 의식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노말 점프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헤르텍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공검을 좀 많이 쓰는 게 네네 예. 그렇죠. 좀 리스크가 있는 네. 점프들이 많았는데 야구로 쓰건 중으로 쓰건 예 도구라 선수가 좀 대응이 안 될 뿐이지 사실 리스크에 비해서 리턴이 너무 큰 그쵸. 점프죠 도구라 선수 입장에서. 그래스 자, 아 닉스. 이거 잘 걸리네요. 마이너스 4에서 안전 조금 비중인데 어 방금 찌다 맞았나요? 자 일단 시안 선수한테 트리거 타이밍이 한번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는 아 백대시 했지만 접세요 글쎄요 고공 트리거 써야 됩니다. 시안 뒤잡기인가요? 뒤잡기면은 해볼만 합니다. 예 익사라 아 슬라이딩 공짜 슬라이딩이었죠 트리거가 그쵸.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엘스 같은 게 오지 않을까 싶어서 점프 한번 해봤는데 네 앉아 네. 강발 트리거를 좀 노려봤던 아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도구라 선수가 지금 많이 굳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한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양이야 이건 백대시 잡으려고 네 오 좋죠. 자 타겟 그 다음에 다이 한 번 더 반전이 도구라 선수가 근데 점프에 대한 의식을 좀 하고 있어서 네네 아 이거 어? 헛치네요 또 네? 이러면은 시아 선수한테 오히려 우선권이 올 수 있죠. 트리거 이거 다 막아야 돼요 여기서 아 난 한 번 더 와 한 번 더 네 이렇게 되면은 EX 안 네. 쓰나요? 카운터입니다. 오, 이거 마무리 칠 수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쓰기 거기 때문에 여기서 EX 매드 크레이드까지 넣어주면서 시아 선수가 포인트 가져갑니다. 1대1 맞춰주네요. 세트 스코어 1대1 네. 시안 위키의 세스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용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리버설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도구라 선수가 트리거 게이지가 이건 없건 내가 트리거 오픈을 할 거다 라고 하니까 리버설 못 치죠. 리버설 못 치니까 이지 네? 선다이 계속 당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 3번이라도 통하다면 시안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 약속 카운터에서 순서 연결 잘 됐고요. 쇼미 에브리띵. 예. 다만 니프레스를 네. 연속기로 쓰기에는 네. 콤보로 쓰기엔 좀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죠. 아 노멜 점프. 아 근데 저 노멜 점프 할 때마다 지금 불안한 네. 불안해요. 자 니프레스가 네. 안 나오네요. 그렇죠. 차라리 나갈 거면 백 점프로 나가는 게 어떨까. 사이코 그렇죠. 잡기는 쉽죠. 아 이거 안 잡혔어요. 다행입니다. 오 엑스 찌다 맞았고. 네. 그 아직은 더블 리프레스 갖고 있습니다. 리프레스 쓰면은 위험한 게 네. 지금 트리거 상태라서 네. 어, 나가는 자리... 아 이거 약간 심리를 했던 것 같은데 작공거리가 워낙 많아서 네. 워낙 길어서 자 익스기지 또 쓰네요. 네. 헤어택 조심해야 되고 네. 점프 뛰면 위험하고 자 자리 바꾸고 이거 각 너무 좋아요. 아아 마무리 안 됐고 네 약손으로 시작했기 네. 때문에 마무리 안 됩니다. 야씨! 아! 왜씨! 야! 아! 왜 못 썼죠? 왜 못 썼죠? 잡기 조심! 아! 마무리입니다. 매치 포인트 도구라! 야 나갔으면 이긴 건데! 아... 헤카톤에서 네. 보고 이제 캔슬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막타에선 캔슬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캔슬을 하는 게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인 건 맞았습니다. 네. 엑스 발에서 좀 무리하고 있어요 도구라 선수도. 근데 중턴에 뭐 주입을 한번 넣어봤던 것 같죠. 네. 계속해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건 시안입니다. 낙폰에 끊기고. 아 검이나 점프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뛰네요 그래. 오 오히려 아 근데 또 여기서 콤볼 때리지 못했어요 시안. 도구라 선수가 게이지가 없는 상황. 대시 대시. 자 이것도 강소원 퍼니쉬까지 네.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오 깜빡인 EX 도구라 선수는 네. 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에 EX 아 이게 가뎀도 뼈아파요 체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몇 번 가드하면 이제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 네. 잡기만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빨리 먼저 데미고요. 오오 오, 이거 네? 점프 대응이 안 되고 아 잡기가 자 안 쓸 수 없는 상황. 오 한 번은 좋죠. 근데 요 다음인데 네. 아 이 다음에 플러스 가져가겠다. 어 현명합니다 시안. 네 이번엔 약발 아 잡기로 마무리하는 약발 비빈 다음에 도구라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잡았는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도구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사실은 경기 내용을 보면은 네. 도구라 선수는 점프 반응 안 됐죠. 대공 안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시안 선수가 좀 그럴 때 좀 도박수를 많이 냈어야 되는데 좀 공격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이거까지 좋았는데. 네. 아 이것도 네.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좀 터지면서 맞았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맞지 않았나. 근데 약간 커맨드 잡기 같은 네. 그런 판정이라서 한번 찍히고 나서 2타까지는 좀 판정이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멋있는 장면. 이거 안 피할 수 없었죠. 앞점프하면 너 어떡할 거야. 와, 안 보이죠? 좋은 건 많이 보여줬지만 네. 아, 그래도 확실히 도구라는 도구라는. 이렇게 되면은 다음 경기 네. 만약에 DCQ 선수가 잡아줄 수 있다면 100% DCQ입니다. 네. 그러니까 NL 선수는 카와노를 상대하러 가줘야 돼요. 그 팀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네. DCQ 선수가 세트를 따라가고 네. NL 선수가 쐐기를 박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배트까지 예. 굳이 안 가야 되는 게 지금은 UIU의 목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DCQ 승리, NL 승리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잡기가 좀 아쉬웠죠. 네. 히트하기 너무 잘했어요 도구라 선수가. 그리고 EX게이지 활용 면에서는 네. 도구라 선수 쪽이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줬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스는 사실 안자중발이나 안자중펀에 걸려야 하는데 뭐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 월드 챔피언십 2022 네.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네. 경기입니다. 저는 이 리그 자체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대륙별로 추구했던 그 스트리트 파이터 5의 네. 전략이나 뭐 공격성이라든가 뭐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네. 한 번씩은 이제 겨루는 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추구하는 스파가 맞았다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스파가 맞았다. 물론 미국은 없지만 저기요? 네. 유럽이 추구하는 스파가 맞았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죠? 네, 뭐 그런 네. 그런 건데. 근데 지금은 약간은 분위기는 이제 좀 UIU 팀에서 이제 꽤 줘야겠죠. 확실한 거는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이 그래도 조금 네. 아, 정답에 가까운 정답, 게 아닌가? 정답에 가까운 거는 맞죠. 왜냐면 네. 지금 있는 선수 다 아시아 선수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UIU 팀이 꼭 승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뭐 NL 선수가 속해 있는 것도 맞지만 네. 근데 어느 쪽이든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네. 10점을 뺏겨서 만약에 카우너 선수랑 맞대결을 하더라도 네.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죠. NL 그러니까, 선수는 예.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아 선수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NL 선수는 승리가 아니면 패배가 되는 거죠. 아 역시 예상대로 DCQ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가치쿤 선수 상대로는 DCQ에 네. 유리한 가치쿤 선수 지금 라시드 이외에는 픽이 없기 때문에 네. 예, 훨씬 가치쿤 선수는 네. 6년째 없죠. 네. 네, 6년째 없고 없습니다. 다른 라시드를 사용하던 선수들이 한 번씩 캐릭터 변경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쵸? 가치쿤 선수는 스트리트 파이터 5 역사상 네. 캐릭터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라시드로 아주 오랫동안 플레이하면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네. 그리고 가치쿤 선수가 네. 정석적이에요. 되게 게임을 정석적으로 하고 네. 위험한 행동 안 하고 리스크 있는 행동 안 하고 그쵸. 그러면서도 이제 심리를 계속 걸어주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DCQ 선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네. 그 요 둘의 매치는 또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DCQ 선수가 상대하는 캡콤컵 챔프. 예. 아 그러네요. 캡콤컵 챔피언 출신 가치쿤 선수 일단. 라시드 대 유리에는 네. 라시드가 강손을 안 닿는 거리에서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서중펀 주입이 좀 무섭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유리엔이 좀 더 아, 확정인데. 네, 확정은 와 이런 거. 안 닿는 거. 아와 아! 여기서 이런 걸. 잠깐만요 이거. 가치쿤 맞나요? 공중이글을 쓴다. 네. 아 근데 이렇게 허치면은 퍼니시가 되기 때문에. 네. 안자강손은 못 써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서서강손밖에 쓸 게 없고 수직 점프는 앞중펀으로 대공을 치려고 할 때 그런 모습이고 네 카운터 이게 스파이크까지 잡기 풀어주고요. 야 와 저걸 안중펀 대공 친다고 가능합니다. 네. 자 자리 바뀌고 네. 이러면은 DCQ 기회 있어요. 라시드가 트리거 2네요. 이거는 유리를 뚫는 트리거죠. 네. 자,
와 쉬미. 자 여기서 대시에서 안 쓰나요? 야, 아 여기서... 이거죠. 잡지. 한 장 더? 네. 이러면은 가치쿤 선수가 뭐 안 해줄 거거든요. 와 안자 강발 사용해주면 6번 이슈로 들어갑니다. 가치쿤 거울에 네. 거울에 대한 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게 안자 강발을 보고서 어차피 판정이 남아 있으니까 피격 네. 판정 남아 있으니까 네. 거울 네. 맞아도 된다. 그렇죠. 이런 공략이 잘 돼 있네요. 한번 홀드해서 장풍 써주는 모습이고요. 네. 서준 거. 서로준. 와 이번에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잡았어요. 자 중주라 딱 이후 상황 없습니다. 그렇죠. 잡기. 근데 가치쿤 선수가 잡기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많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럴 만한 네. 거리와 상황을 만들어야죠. 잡기 낚시 안 통하고. 트리거. 아 이거는 퍼니쉬입니다. 아, 확정이죠. 네. 강발 트리거 조심해야 되고. 네. 아 맞았어요. 아 이거를 지상에서 맞아 버렸네요. 데미지 봐야 되는데 네. EX 게이지 하나 더 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꼈습니다. 네. 약발 잡기. 이거 깔립니다. 강스피닝 이후에 안자크발 네. 다음에 잡기와 타격이 이지선 완벽한 이지선인데 네. 지금의 유리에는 저걸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점프 타이밍이 좀 느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라시드들이 EX 휘린드샷에 속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놨기 때문에 방금처럼 양양양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쓰면은 괜히 점프 늦게 뛰다가 맞는 방금처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면은 최대 데미지가 들어와요. 네. 서강펀부터 콤보를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자 일단 TCQ 선수 다시 한번 캐릭터 선택 창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래 생각해도 됩니다. 네. 뭐 시간 제한이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결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아마 오래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오래 장고하지 않을까. 장고. 네. 장고하니까 또 네. 그. 옛날 네.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네.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네. 자 유리엔과 라시드 그대로 가고요. 네. 브이스킬을 2로 바꿨다가 다시 1. 네. 유리안의 브이스킬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 일도 없고 네. 네. 다만 이제 메탈리고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머가 하나 생긴다는 네. 장점이 있죠. 자, 정말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유리안 입장에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아, 안정씨. 근데 약간 좀 빨리 가려고 하죠 지금. 대시 두 번 같은 경우는. 네, 템포를 오히려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카운터 확인. 태클 이후에 라시드가 네. 할 게 없습니다. 압박 한번 해주고요. 야, 안자강포 이걸 본다고 이퍼니쉬였는데요. 네. 자, 빠져나가는 네, 빠져나가는 어우. 자, 잡기 네. 타격 이지가 걸리는 상황. 와, 이것도 DCQ 진짜 잘 참네요. 서로 잘 참아요, 네, 지금. 안자강포 잡기? 네,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이제 DCQ의 승리 공식 중에 하나예요. 네. 요 다음에는 없다. 저 이제 약기 공기 한번. 근데 이거 C가 또 있어버려가지고 아, 약간 불안해지죠. 네. 아, 그러니까 기습적인 체리어 태클로 라운드 가져갑니다. 지금 방금 타이밍이 좋았던 게 장풍 던지면서 이제 거리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살짝 앞으로 걸어와서 네. 좁히려는 순간 EX 태클이 나온 거라 반응이 어렵죠. 서강권. 더 들어가고 예. 싶은데 이 가치쿤 선수의 저항이 거세죠. 자꾸 가까이 오면은 서중발, 서강펀, 안자강펀. 네. 그렇죠. 자 이거는 허치는 걸 보고 확인했고요. 안자강손은 그래서 라시드 쓰면 안 되죠. 네. 아 리프트 브레이크 점프로 나오고 네. 이거 아 방금은 손해였는데 라시드 손해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점프 백점프에 대한 대응을 앞중손으로 해주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뛰면 안 되는 상황이고 와 안자강발 와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오래되니까 유리안이 안자강발까지 써야 되는 게임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네. 트리거 있는 DCQ 아직 역전 찬스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함부로는 못 쓰는 게 네. 리버설로 나갈까봐. 맞아요. 그러면은 가치쿤 선수는 먼저 트리거를 킬 이유가 없죠. 네. 네. 잡기. 아 이젠 킬 수도 있겠네요. 너무 체력이 적어버려서. 자 트리거 앞에다 깔아야죠. 네, 리버설. 아 이러면은 그쵸. 아 상황이 그대로 네.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게이지 상황도 네. 가치쿤 선수가 다소 유리한 상황. 가치쿤 선수가 서서 강손이나 앉아 중발에서 장풍 캔슬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중간에 끼어들어서 끊어주는 행동 자체를 많이 네. 못하고 있어요. 와, 카운터. 네. 어, 뒤잡기 너무 좋죠? 네. EX? 안 하고, 와, 기다렸어요. 아~ 야, 이거 EX 장벽 그... 쓰는 척만 하고. 맞습니다. 사실 안장한 번만 하면 퍼니시 들어오거든요. 자, 이것도 네. 미스가 있었지만 잘 끊어주는 DCQ. 체력적 우위에 있고 라시드가 먼저 트리거 켜줬다? 이거는 DCQ가 줄 네. 생각이 없어요. 자, 이거 맞아도 네.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만 태클 마무리가 안 되고. 안 되고 양양약. 아, 잡기? 방금 전에도 기본기 한번 가드시키면서 박치쿤 네. 선수가 지르는지 안 지르는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걸어가서 잡았죠. 그리고 현장이 지금 UIU를 응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미국 대표예요,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어,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기니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네. 네. 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네요. 네. 그쵸? 네. 반응이 그렇게 막 그쵸. 뜨겁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진 네. 않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봤네요.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캡콤컵을 네. 봤을 때 네. 현장에서 막 USA 콜 같은 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USA 콜을 외치기에는 너무 네. 애매한 팀 구성이다. 다시 들어갑니다. 네. 이것만 이겨준다면. 자, 이거 점프 중발 네. 안 보여요? 아,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죠. 크로스업이었습니다. 네. 잠깐. 중손. 네. 지금 DCQ 선수도 큰 공격을 하긴 힘들어요. 아, 아 크러쉬 카운터. 스피닝. 스피닝. 이후에 심리 들어가죠. 안장강판 너무 까다롭죠. 안장강판만 네. 하면은 사실 위기에 몰릴 일이 없다. 이거를 먼저 라시드가 트리거 켜준다? 음? 그러면은 해볼만해요. 해볼만하죠. 이러면 해볼만합니다. 잡기 안 잡기면 네. 그렇죠? 아 하지만 끝까지 애매. 집요하게 굴러와서 약발로 잡기를 털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속에 트리거로 강화된 장풍을 던지면서 구르면은 네. 이게 거리에 따라서 유불리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발 견제. 아, 그렇게 늦잖아. 아, 이것도 좀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가치쿤 선수가 중공격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중중. 네. 안자강송. 아, 안자강발 위퍼니쉬. 너무 깔끔한데요 플레이가. 아, 안자 약발 서중발. 안자 약발 서중발. 자, 태클 네. 한번 들어갔고요. 한 발짝 싸움인데 한 발짝 더 들어가요. 야~ 안 돼요. 되고. 어, 이거 지르는 게 아니거든요. 와. 무적이 사라졌거든요. 맞습니다. 트리거. 어, 트리거 켜졌어요. 공중 이글 씨 안 쓰고. 네. 한 번 더 상황 보죠. 잡기. 안자 중발 맞았. 아, 여기 마무리입니다. 점프 중발 역가드로 들어가면서 네. 가치쿤 세트 스코어 2-1. 근데 이게 완벽한 협박이었던 게 네. 역가드 중발이 있었고 정가드 이글 스파이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 맞으면 게임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점프 강손 눌러도 정가드예요. 그렇죠. 유디엔이 키가 크기 때문에 네. 일어나면서 점프 강손 정가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NA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NA 선수는 반드시 승리를 해서 팀을 엑스트라 배틀까지 견인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가치쿤 선수가 진짜 네.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네. 뭔가 세게 건 게 없어요. 그렇죠. 워낙 뭐 세게 거는 선수도 아니에요. 도박수가 아예 없습니다 네. 이 선수. 그나마 좀 위험했던 행동들이 이제 장풍 던져놓고 이제 브이스킬로 다가가는 행동들이었는데 네. 그런 것조차 사실은 확정도 아니고. 그쵸. 네. 네, 선수가 카노 선수를 상대로 루크 대 루크전을 해서 네. 이거를 승리를 한다면 승부는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승부는 맞습니다. 이제 단판으로 끝납니다. 예. 자, 이번에 NL 선수가 카노 선수를 잡아주면은 네. 이제 단판으로 승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3선으로 진행이 될 거고 네. 높은 확률로 루크 대 루크겠죠. 루크 대 루크고 콜린이 나오긴 좀 굉장히 어렵고 콜린이 원래 애초부터 장풍 캐리가 어려운데 네. 루크 상대로 나올 리는 사실 만무하고요. 그렇죠. 이제 EX 게이지가 있을 때만 EX 실버 엣지 같은 걸로 장풍을 뚫어볼 수가 있는데 네. 루크 장풍이 그렇게 대응하기 쉬운 속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자 중발에서 장풍 캔슬하는 습관적으로 캔슬해서 날리는 선수들한테는 EX 실버 엣지가 잘 통하는데 네. 선수들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중발까지만 해요. 그렇죠. 히트하긴 합니다. 자,
20점을 먼저 어웨이인 9대2 스쿼드가 가져갔고 네. NL 선수가 지금 이제 세 번째 경기가 남아 있는데 세 번째 경기가 20점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기면 승부가 원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루크 대 루크 NL과 카와노. 사실 지금의 루크 대 루크가 나올 거는 사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네. 세트가 DCQ가 너무 카와노 상대로 어렵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라인업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상대로의 매치업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네. 보면 UIU 입장에서는 맞춰 잡으려고 했지만 네. 그게 통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가치쿤 선수가 오랜 네. 시간 이제 일본에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면서 네. 사실 유리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라시드 자체가 애초에 좀 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리버설만 놓고 보더라도 네. 유리한 상대로 자 준비되고 있는 건 UIU NL 우리나라의 NL 선수죠. 네. 그리고 일본의 카와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관중석에 계신 분들은 네. 그냥 게임이 오래 가서 즐거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그렇죠. 예. 근데 저런 경기를 또 현장 가서 보는 것만큼도 재밌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자, 엔젤 선수 굉장히 또 긴장해 있는 모습이고. 사실 네. 이런 피 말리는 승부가 나올 때 네. 보는 쪽도 훨씬 즐겁죠. 그렇죠. 예. 엔젤 선수가 좀 더 마음이 편하게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게 앞서 두 세트를 이겨줬다면은 네.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졌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질 수 없는 상황, 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네. 자신 있어 했었던 이제 루크 대 루크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요거 확실히 잡아주고 이제 엑스트라 배틀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엑스트라 배틀이 되더라도요. 네. 카와노가 나올 거고 NL이 나갈 것 같아요. 아 저는 약간 네. 생각이 다른 게 엑스트라 배틀 가면은 뿌게라 선수가 한번 네. 그 역심리로 아~ 나와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루크를 뽑을 거냐, 누가 루크 카운터 칠 거냐, 뭐 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네요, 확실히. 네. 자, 마지막 경기가 네. 될지 아니면은 엑스트라 라운드까지 갈지 네. NL과 뿌게라, 아 네. NL과 카와노 네. 루크 대 루크의 카와노. 경기입니다. 네. 말이 헛나왔네요. 자. 결국 중요할 때 해준 거는 확실히 NL 선수가 미국 리그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할 때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루크 대 루크고 두 선수의 성향상 게임이 빨리 끝나진 않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커피에 물을 올려야 된다면 지금 올리고 오셔도 그렇죠. 경기 좀 오래 갈 거기 때문에 늦지막하게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과 기본기 싸움 하나하나를 봐야 하는데 20초가 흘렀는데 유효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요. 드디어 유효타가 나왔습니다. 약손. 그렇죠. 강발 보고 반응했습니다. 얘네. 자 서로 중발. 먼저 트리거 켜주면은 땡큐죠 사실은. 네. 네. 자 백점프로 피하고. 네. 아 대쉬 반응은 못했습니다. 자 대쉬 잡기. 카와노 선수는 최대한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트리거 상황 유지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와 이투 하긴 했네요. 네 게이지 아껴주죠. 끝까지 가져갈 생각인데요. 카와노 한 발 남았다. 한 발 더. 이러면은 이제 NL 턴이죠. 네 히트 확인해서 네. 트리거를 켜야 될 텐데 상황을 안내주려는 카와노 뒷걸음질. 앉아 중바 허치는 건 많이 위험합니다. 네 뒤중손에 주입이 네. 방금 뭐죠? 좀 피해지네요. 피한 게 아니라 그냥 거리가 안 닿은 것 같은데 눈을... 피해진 것처럼 보였죠? 네, 눈을 착하게 네. 만드는 네, 정말 아, 여기 방금 앉아 중발 내주면 좀 아쉬운데 네, 쫓아가다가 끊겼고 네, 앉아가만 치리고 앉아. 잡기 내줄 거니까 잡아야 돼요. 아, 잡기 안 내줬네요, 근데 또 잡았어요, 그냥 오히려 카와노 선수가 먼저 잡았습니다. 네. 아, 지를 것 같아서 네 지르기가 나오면은 네. 한 번에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약발 주입! 미스. 이 게이지 하나가 큽니다. 약발 주입. 대쉬 대쉬. 아 드디어 막힙니다. 자 모으고 강강 EX 장통 라이징 잡기까지 스턴 직전이에요. 강발 깔리죠? 네 중. 아 드디어 키네요. 무조건 켜야죠. 일단 오! 이거 땡큐죠? 그거 막았어요 또. 아 이거 땡큐죠? 마무리 네. 라이징 목표.
이렇게 되면 카오노 선수도 구성을 몰리면 안 된다는 네. 걸 깨달았을 거고 에덴 선수가 네. 스무스하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별다른 자원 안 쓰고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안재주가 히트하긴 해주네요 카오노. 두 선수 모두 다 히트하기는 귀신이기 때문에. 네. 자, 중공격이 나올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대공 쳐요? 초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에덴 선수가 승룡을 맞더라도 나가겠다였는데 저렇게 대공을 쳐버리면은 전략상. 자 스턴 직전에서 브랑크 네. 에넬. 자, 잘, 네. 잘 막았어요. 안장 한 발 때리고 안 하고 원펀 이깁니다. 네. 잡히면 안 돼요. 앞잡기 한 번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오 이거 미스였고. 네. 오 그래도 중발에 끊는 거는 체력이 없습니다. 아, 여기서 앞차프를 뛰어보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먼저 가져갑니다. 매직 점프를 노린 거였는데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 장풍을 쏴주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샌드블라스트가 저 정도 거리에서는 상대가 점프를 치면은 크게 맞을 수 있어서 아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매직을 뭐 서로 당해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성향상. 자 서로 허치고. 자 일단은 가드를 선택해줍니다. 아 이거 키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 안 키면은 체력이 소모되고 한 번을 더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 확실히 선수의 성향이 완전 다른 게 네. 네.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 트리거를 최대한 아끼려고 해요. 근데 카와노 선수는 조금이라도 역전의 발판이 있다면 트리거를 좀 약간 선호하는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30초 만에 라운드 하나를 복구하는 NL 세트를 가져가야 될 텐데요. 카와노 선수가 많이 맞아서 게이지를 많이 채웠습니다. 네. EX 게이지 하나 써주고요. 로켓까지 대쉬. 거리 조절하다가 안자중발 맞는 거 뭐 그렇게 뭐 왜 잘 적히 잘 통하는데요? 아 근데 카오노 선수가 원래 이제 콜리를 했기 때문에 네. 잡기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중중중중 약폭 깔고 잡기. 네 잡고 여기도 강발 깔고 안 깔고 이거 플러스 가져가고요. 자 스턴까지 갈 네. 생각인가요? 밀어내는 카오노 트리거 켜야죠. 오 이거 지를까봐. 네. 자 네, 트리거 이거는 마무리가 마무리 되죠. 충분히 됩니다. 원모 너무 좋았죠. 저기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루크가 트리거를 네. 트리거를 상대를 띄운 다음에 때리게 되면은 이게 데미지가 그렇죠. 방금 세트 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한데요. 네. 거리 벌어지니까 대쉬로 한번 들어가네요. 그렇죠. 안자중발 잡기락시 오 좋았죠. 이렇게 쓰는 거란다. 아 네. 하지만 빠른 잡기로 자리 바꾸는 카오노. 그렇죠. 약발 주인 대신 약발 CA 같은 주인만 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네 뭐 그런 실수는 한 번 나왔지만 두 번 다 잘 나왔죠. 그렇죠. 자 카오노 트리거 있고요. 켜주는 카오노 되게 맞지 않습니다. 아 오 컨터네요. 아 이거요 이 약간 꼬였어요. 아 많이 꼬였네요. 네, 뭔가 좀 꼬여가지고 안 맞아야 될 걸 맞아서 에덴 선수가 구석에서 네. 좀 빨리 마무리가 됐고요. 컨터런트 네. 3 아 3 대시 뒤로 걷는 것까지 아 이거 세게 때려줘야죠.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도 관강선 그렇죠. 모고 강 중 EX 마무리 안 돼요. 승용 다음에 약번 잡기 잡기 뒤로 컨 잡기. 카오노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게이지를 아껴주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EX를 질러도 네. 다음 라운드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좀 EX 게이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 자 샌드블라스트 전제에서 다소 앞서가고 있는 얘네. 아 근데 안중발 지금 거리 좀 잘못 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만 조금 수정해준다면 예. 시를? 아 이거 땡큐죠? 오 정말 땡큐죠 이러면? 글쎄 이거 일부러 쓴 건데 네. 커맨드상 일부러 쓴 건데 자, 이거 대시에서?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카오노 선수 갈 길 멀어요. 아마 네. 기회되면 이제 리버설을 쓰려고 할 것 같은데 네. 안자중발 자, 거리 벌리고 있는 카오노 이거 역 와 EX 이거 트리거도 있어요. 네. 아, 그렇죠. 얘네 선수는 끝까지 좀 참습니다. 트리거 자체를 빠른 잡기. 아, 근데 이게... 카운터 트리거. 네. 자 이거 데미지 안 나오죠. 로켓까지만 지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빨래잡혔고. 네. 강발 트리거 정도 생각할 네. 것 같죠. 오, 조심해야 돼요. 정말 네. 조심해야 돼요. 나 서로 알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아, 대시 잡기 네. 잘 풀었어요. 잡기 낚시였다면 위험할 수 네. 있었고. 어. 없어요, 체력. 네. 트리거 켜줘야 돼. 아, 깡펀이 안 들어가면서 하와노 선수의 CA를 먼저 쓰는 판단. 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압박을 네. 하겠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카우노 선수 거리 조절이 좋았던 게 네. 강발 트리거나 강손 트리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그 거리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는 매칭 포인트입니다. 카우노 매칭 포인트까지 왔고 자, 조언을 듣고 있어요. 네. 자, 생각이 많이 잠긴 UIU 팀이고요. 자, 팀원들의 응원, 조언 갖고 있는 NL 선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UIU. 그러니까 공격이 통하면은 그러니까 느낌상은 그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통하면은 NL 네. 선수 좀 라운드 빨리까지 오고 그거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루즈해진다 그러면 카운터 쪽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중소는 터니시해 주고요. 그 말은 뭐냐? 결국에 이제 후반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 어? 그런데 분위기가 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네. 그렇죠. 카와는 여기서 켜버리죠 그냥 트리거를. 방금은 스턴치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어쩔 네. 수 없이 트리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땡큐인데. 아, 좀 약합니다 트리거. 원, 투, 쓰리. 어? 급해요 카와노. 네. 지금 상황을 잘 트리거 끝났고. 예. 이러면은 NL 선수 거의 네. 라운드 가져왔다고 봐야죠. 무리하지 않으면 됩니다. EX 게이지 모아주면서 안중발만 안 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안중발에 EX 띄우기만 안 당하면 그렇죠. 거리 자체를 안 주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카우노 선수가 역전하기는 어려운 상황. 네. 그리고 밀어주고 그러라. 그렇죠. 이거 사실 네. 지금까지 시간을 끄는 것도 NL 선수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게이지가 계속 모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약발 주입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를 걸어가서 잡아요? 어, 이거는 카와노 선수도 많이 걸었죠? 네. 약발 주입. 데시라이징. 또 질러요. 아, 또 질러요. 카와노 선수 심리를 네. 걸겠다는 얘기고. 심리 많이, 지금 많이 이겼어요, 카와노 선수가. 맞습니다. 자, 달려 들어가는 카와노. 하지만 미스가 있습니다. 어, 뭐라 붙이는데요, 카와노? 스턴치를 내려주지 않겠다는데. 리퍼니 좋습니다. 자, 느낌온기로 안중권 3번. 자, 이거 들어가죠? 3개 맞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 들어가는 와중에 트리거. 이렇게 되면 NL 선수가 EX게이지도 활용을 못했기 네. 때문에 좀 아쉬운 라운드가 될 수 있고요. 매치 포인트 게이지가 있는 걸 확실히 활용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EX 좀 빵빵 써주면서 네. 자,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카와노 초파판터 밀려요? 위험해요. 근데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로크 대 로크는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구석에 잘 몰았습니다 NL. 네. 자, 터치는 거 캐치 못해주는 카우노. 카우노 선수도 긴장 많이 했거든요. 네. 어, 카운터 긴장 많이 했어요. 네. 카운터. 자, 또 잡기. 약권 잡기. 강발 까나요? 강발 깔고. 자, 기다려주고 네. 있죠. 하지만 트리거 캔슬 못하고. 아, 그냥 키네요. 이거 네. 구성에서 벗어나려고 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가드 한 다음에 트리거로 압박하면 됩니다. 네. NL 선수가. 그러니까 NL 선수 트리거가 올 때까지만 아, 출혈이 좀 없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잡기 낚시 안 통하고요. 네. 자, 이러면 강발 트리거 같은 거 서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지르나요? 어, 어, 이거 왜? 계속 맞아줘요. 약속으로 잘 끊었고요. 네. 자, 트리거 두 번. 한 번 남았습니다. 한틱 싸움인데 네. 유리한 거 NL이 유리합니다. 자, 트리거 아껴주고 네.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방어 생각해야 됩니다 NL. 네. 먼저 아, 다 써주고 NL이 먼저 썼고 이거는 안자중발로 네. 히트하긴 할 수 있... 아, ES 썼어요? 오! 아, ES 쓰면 마무리 안 되지만 네. 체력이 아, 안자중발 깔면서 자,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파이터 리그 월드 챔피언십 2022 우승팀은 굿 에이스콘 일본 팀이 우승을 가져갑니다. 맞습니다. 아,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카와노 선수가 승리를 기인을 해버렸네요. 네. 아,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야 되는데 네. 유아인 입장에서는 다소 아쉽게 됐고요. 사실 네. 1위 팀으로 먼저 결승에 올라가 있었던 유아인 팀이라서 홈 상황을 두 번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황 자체는 UIU 팀이 많이 유리했지만 아, 결과적으로 이제 카와노 선수의 루크 마지막에 활약을 해주면서 9대2 스쿼드가 승리 가져갑니다. 강하네요 정말.